안녕하십니까. 공명호TV의 공병호입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부정선거 의혹의 사건의 실체를 밝히고 국내외 널리 알려리는 공명호TV 활동에 힘을 더할 것입니다.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사1로 총선은 조작되지 않았다라고 굳게 믿는 사람이라면 지역구에서 일어난 일을 기록한 총선 통계를 보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21대 총선 데이터, 총선 통계를 바탕으로 박동규님이 분석해서 제공한 자료를 재정리해서 방송하겠습니다. 오늘 분석할 지역구는 동대문 갑입니다. 동대문 갑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4개의 막대 그래퍼를 볼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막대 그래퍼는 왼쪽부터 첫째는 지역구의 사전투표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역구 후보를 뽑기 위한 당일 투표입니다. 그러니까 왼쪽에 두 개는 지역구 후보 선출을 위한 사전투표와 당일 투표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비례정당을 뽑기 위한 사전투표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네 번째가 비례정당을 선택하기 위한 당일투표입니다. 앞에 두 가지는 지역구 후보 선택, 뒤에 두 가지는 정당 선택.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의 관전 포인트로 동대문 갑을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동대문 갑에서 관찰되는 많은 현상들은 전국적으로 관찰되는 그런 현상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관전 포인트는 지역구 후보 선정을 위한 투표, 사전과 당일의 비교입니다. 왼쪽에 두 개의 막대 그래프를 우선적으로 비교하겠습니다. 두 번째 막대 그래프가 지역구 후보를 뽑기 위한 당일 투표 득표율을 뜻합니다. 두 번째 막대그래프가 그러니까 기준점에 해당합니다. 노란색이 칠해져 있죠. 그 기준점을 갖고 2번을 기준으로 첫 번째 그래프를 비교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그래프인 당일 투표에서 수만 명의 동대문 갑의 유권자가 참여해서 비슷, 비슷한 선호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푸른색의 민주당은 50.01%, 붉은색은 통합당은 49.99%입니다. 건수한 사이로 민주당이 앞서고 있습니다만 뭐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봐도 무리가 없습니다. 비슷한 선호도 크기 때문에 붉은색 하살표가 수평선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막대 그래프. 지역구의 사전투표 득표율을 보시면 큰 차이가 있음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민주당과 통합당의 격차가 엄청나게 나버렸습니다. 민주당의 푸른색은 득표율이, 사전투표 득표율이 63.70%, 붉은색의 통합당은 36.30%입니다. 두 개의 차이는 27.4%포인트로서 엄청난 격차가 나버렸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민주당은 플러스 13.7% 포인트를 올려주고 통합당은 인위적으로 마이너스 13.7%를 내려주는 그런 조작이 있었음을 통계적으로 강하게 추측할 수 있는 그런 결과입니다. 따라서 붉은색 하살표는 민주당인 푸른색에서부터 시작해서 통합당 붉은색으로 크게 하락하는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동대문 갑의 투표자 수는 92,425명입니다. 사전 투표에 37,387명, 그리고 당일 투표에 53,378명이 투표에 참가했습니다. 만 단위로 넘어가는 그런 표본 수는 엄청나게 큰 표본 집단이라 볼수 있겠습니다. 9만 명의 유권자가 4월 15일에 실시된 당일 투표에서는 민주당과 통합당 후보를 어 비슷하게 선택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후보에 대한 선호도와 통합당 후보에 대한 선호도가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불가 3, 4일 전인 4월 11일과 12일에 실시된 사전 투표에서는 민주당 후보를 압도적으로 밀어줬습니다 격차가 무려 27.4% 포인트 차이가 나버렸습니다. 3, 4일 사이에 천지가 개벽할 만한 대단한 일은 없었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치는 통계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결과치입니다. 9만 명이 넘는 표본 집단이 표본의 특성을 크게 벗어나는 이런 일은 일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통적으로 민주당 지지자들은 결집도가 사전투표의 경우에 좀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5%까지는 허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7.4% 포인트 정도 압도하는 것은 통계적 조작 없이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전투표에서 조작이 개입할 수을 의심치 않은 그런 통계적 결과치입니다. 지역구 후보를 선택하는 사전투표에서 조작이 있었던 것 같다.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다음은 관전 포인트 두 번째입니다. 비례 정당투표의 사전과 당일의 비교입니다. 앞에는 지역구를 봤고 지금부터는 정당을 보겠습니다. 비슷한 일이 비례투표에서도 발생하게 됩니다. 네 번째 막대그래프는 9만여 명의 동대문 갑에서 유권자들이 행한 당일 득표율입니다. 그리고 그 당일 특표율에서는 민주당은 푸른색으로서 29.66%, 통합당은 붉은색으로서 33.81%입니다. 통합당이 근소한 차인 플러스 4.15%포인트 앞섰습니다. 그러니까 정당 투표에서는 당일 투표에서 동대문 가베 유권자들이 통합당을 더 밀어줬다는 것이죠. 근소한 차이긴 합니다만은 더 밀어줬다. 그런데 비교 대상이 되는 세 번째 그래프를 보시기 바랍니다. 비례 대표를 선정하는 사전 투표의 결과치를 보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통합당을 누르게 됩니다. 민주당의 푸른색은 37.99%입니다. 득표율이 통합당 붉은색은 26.41%입니다. 차이는 11.58% 포인트입니다. 큰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정당 선거에서 당일 투표에서는 4% 포인트 정도를 통합당을 더 지지했는데 갑자기 그 3, 4일 전에 일어었던 사전 투표에서는 무려 11.58% 포인트 앞설 정도로 같은 동대문 갑의 유권자들이 사전 투표에서는 민주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하고 말았습니다. 인위적으로. 민주당의 비례대표 사전투표 득표율을 올리고 통합당에 대한 비례대표 사전투표 득표율을 내렸어 비슷하게 만들어버렸다 이렇게 추측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비례대표에서도 상당한 조작이 있었다 그런 판단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92,425명의 유권자가 비례대표를 선정함에 있었어. 당일 투표와 비례투표 사이에 이처럼 큰 격차가 날수 있겠는가. 이처럼 큰 차이가 날수 있겠는가? 당일에서는 통합당을 지지하다가 사전투표에서는 압도적인 그런 차이로 민주당의 몰표를 물어주는 일이, 밀어주는 일이 가능하겠냐? 민주당 지지자들의 결집도가 대개 5%가 최대 진점을 염두에 두면 이것은 일어나기가 힘들다는 것이죠. 거의 비슷한 유권자가 3, 살 사이에 정당에 대한 선호도가 이렇게 큰 차이가 나겠느냐? 그것은 이해하기 힘들고 일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조작이란 부분들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다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 2,425명으로 구성된 표본 집단에서 유권자는 지역구 후보를 선택함에 있었으나 비례 정당을 선택함에 있었으나 비슷한 후보 선호도와 정당 선호도를 보이는 것이 그게 정상적인 경우입니다. 그러나 이런 정당적인 경우가 완전히 동대문 갑의 경우에 깨졌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진짜 선호도가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을 바로 당일 투표에서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당일 투표를 크게 벗어나는 경우는 조작 가능성을 우리가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제공한 박용균 씨는 당일 투표를 기준으로 통합당 후보가 5,330표를 빼앗겠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동대문 갑 지역구에서는 지역구와 비례 모두 일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결론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뭐 복잡한 통계적 분석 기법을 동원하지 않더라도 간단한 그런 막대 그래프를 작성하는 것만 하더라도. 일어날 수 없는 일임을 알수 있습니다. 한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영어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공TV, GONG TV 혹은 공병호를 입력하셔서 구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이 대한민국을 더욱더 건강하고 훌륭하고 반듯한 나라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